네, 영영지구는 저희 대파리 부동산, 이민주부동산과 함께 공동중개하면 이 중개사 두 명을 같은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서로 크로스체크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중개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로제비앙이랑 IWC를 찍고 이제 예미즈로 여기가 이제 OK마트. 네, OK마트가 이제 입점해 있고요. OK마트 네. 옥상으로는 풋살파크가 그렇더라고요. 위에 엄청 시설 잘돼 있던데. 네. 앞쪽에는 그래도 공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앞쪽에는 이제 상부층에도 이제 병원이라든지 네. 학원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현실이고요. 네. 강아지 호텔이라든지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강아지 호텔도 있네요. 네. 아, 저도 잘못 가는데. 저 친구들 좋네요. 네. 저는 그래도 영경지구 자체가 상권이 활성화 안 되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제 파리바게트라든지 신전떡볶이, 뭐 편의점, 병원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상권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버거왕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저기 보면 던킨도너츠도 있고 네, 헬스장도 또 네. 있고 기본적인 생활은 모두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버스 노선 한번 볼까요? 버스 노선 버스가 여기 마침 있는데 동구 8번 하면 복무동 아 이제 영경 아 이건 회, 순환하는 거구나. 네, 순환하는 이제 노선이 있고 북구 2번 타면은 서변동 아 네, 이건 이제 서변동 쪽으로 가서 대구역 쪽으로 가는 아 칠성시장 아 양양시 쪽으로도 가네요. 네. 아 여기서 타면 우리 사무실도 바로 갈 수 있겠다. 네, 생각보다 버스 노선도 다섯 개나 다 들어와 있고 네. 이제 버스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권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거의 이제 공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혁신도시도 그렇고 영경지구도 그렇고 뭐 도남지구도 그렇고 또 저기 사수동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택지 개발해서 새로 들어온 동네들이 한 어떤 특정 스팟은 이제 참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스팟은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영경지구는 좀 특히나 이게 북구 영경동이랑 동구 지묘동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단점도 조금 작용을 하고요. 생각보다 세대에 비해서 참가가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었어요. 그렇죠. 과공급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포실들이 많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유치원이랑 영경초등학교가 도보로 3분권 내에 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또 맘스 스테이션도 다 만들어져 있네요. 애들 폐차하면서 여기 내려주고 애들 이제 승하차하기 좋은 승강장이죠. 이미지도 이제 작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공간들을 조금 잘 꾸며낸 아파트여가지고 네. 이제 좀 세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미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 33평, 39평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이제 모두 다 포베이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동관간격이 꽤 넓네요. 네, 동관간격도 굉장히 넓고 네. 이제 아파트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조금 휑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미지도 엘리베이터가 좀 예쁘게 생겼네요. 네, 예쁘게 잘 나온 편이고 네. 네, 여기는 백조 예미지 아파트고요. 네, 39평 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옆쪽으로 팬트리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팬트리장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입구 팬트리 없는 집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입구 팬트리는 네.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넓게 넓게 잘 빠져가지고 네. 이제 수납을 좀 넉넉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라든지 네. 수납 공간이 다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좀 특이하게 원목 느낌으로 네, 원목 느낌으로 되어 있고 네. 이미지는 이제 이게 39평인데 조금 아쉬운 게 신발장 네. 공간이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관이 그냥 좀 큰 평균으로 일반적인 사이즈다, 그죠? 네, 일반적인 네. 사이즈고 대신에 팬트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뺀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구조로 이쪽에 공용 욕실 자리하고 네. 있고요. 뭐 일반적이다, 그죠? 네, 일반적이고 아무래도 그냥 뭐 준신축인 만큼 좀 깨끗하게 네.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녀방
네.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큰 창이 나 있어서 다 통창으로 네.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채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아, 조금 햇살. 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득 들어가네요. 네, 햇살이 12시 반? 1시 좀 덜 됐는데 1시 좀 됐죠? 네, 맞아요. 1시쯤 됐습니다. 네. 와, 햇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복도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또 이렇게 수납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뭐 아이들 상장이라든지 뭐 네. 이제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피규어 인형 이런 것도 많이 모아 놓으셨었고요. 술 진열해 놓으신 네. 분들도 좋아하세요. 많으십니다. 좋아했는데 이제 네. 아기를 낳고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나에게 술이란? 나에게 술이란 이제 작은 일탈. 네. 작은 일탈. 네.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수납장 다 있어서 조금 편하게. 수납하시기에도 괜찮고 휴지라든지 이런 생필품 네. 쏙쏙 넣어놓으면 조금 깔끔하게 그렇죠. 정리가 가능하세요. 이쪽 방은 정말 좀 특별한 방인데요. 네. 이제 방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의 안방에 네. 가까울 정도로 정말 크기가 크게 나온 편이고요. 자녀 두 명이면 둘이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는데요. 진짜 이거 하나는 방이 아까 첫 번째 방이 1.5배인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고 네. 이 정도 크기면은 안방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안방을 이쪽으로 쓰시고 네. 안쪽에는 이제 다르게 이제 방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쪽에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이것도 요 집주인분이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네, 있는 공간이고요. 네. 만약에 이거 선택 안 하셨으면은 이쪽은 이제 거의 비어 있는 공간으로 팬트리장 하니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네. 이제 정리가 되고 안쪽으로 이제 김치냉장고를 여기 안에 배치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안 쓰는 뭐 쌀이라든지 네. 이제 묵은 김치들은 이제 안쪽에 배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납의 기본은 숨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잘 감사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숨기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야, 여기 알파룸 맞나요? 이쪽은 이제 39평이라서 이제 거의 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총 이제 안방, 거실, 방 3개로 네. 총 안방까지 방이 4개 그렇죠. 들어와 있는 구조고요. 방 4개가 다 큼직큼직해서 이거 알파룸 뭐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고 본격방이네요. 네, 그냥 본격방이고 네. 방 4개로 빠져있고 창도 크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 3명이면은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정말. 네. 자녀 3명에 뭐 자녀 4명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생끼리 이제 큰 방에 같이 살고 그죠? 자녀 4명 이제 보기가 좀 네. 그 정도 가슴 훈장 달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명도 힘듭니다. 네, 훈장 달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39평 정말 특장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이 네. 주방 공간이 정말 크게 나왔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주방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제 주방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학교가 바로 보여서 이제 우리 예나가 학교를 잘 가고 있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잘 하고 있니 이제 다 보이니까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니 지금 코파 언니가 다 보고 네. 있다. 왼쪽도 파스는 오른쪽도 파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주방이 진짜 커서 이게 이제 대형 면적에서 딱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넉넉함이죠. 정말. 네. 주방이 딱 크고 여기 또 대면형 주방이라서 이제 이쪽에 딱 보면 거실에 가족과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썰면서 얘야 뭐 이렇게 토킹을 할 수 있는 네. 또 여기 식탁 자리잖아요, 이 앞에가. 네, 이 앞에 이제 식탁 등 네. 위치하고 있고요. 식탁 놓고 보통 6인용 식탁 많이 놓으시는 것 네, 같아요. 충분히. 거실도 또 폭이 되게 넓어서 거실도 넓어가지고 광폭인데다가 또 여기도 잘 돼 있어서 확실히 넓은 면적이다라는 게 좀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용도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용도실이 정말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이게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쪽에 거의 이제 보조 주방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놓으시고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여기서 이제 미리 해놓고 이제 네. 가져나가시거나 아니면 보조 주방 설치해서 이제 보조 주방으로 네.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보조 주방 괜찮을 것 같아요. 보조 주방. 보조 주방에다 하시면 곰탕 같은 거 팔팔 끼려도 네, 네. 애벌 빨래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렇죠. 냄새도 네. 안 들어오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넣을 수 있는 네. 기본 수납이고 이쪽에 보시면 숨은 공간. 네, 이것도 또... 이렇게 주부들은 숨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잘 숨어야 되니까. 네, 안쪽에 네. 이제 뭐 생필품도 쟁여놔야 되고요. 네. 이 정도 이제 숨은 공간 있으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방도
이 정도면 정말 넉넉히 나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을 때 서비스 면적을 되게 많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은 거실도 그렇고 방들도 그렇고 이게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공간을 좀 넉넉하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한방도 붙박이장 같은 거 뭐 하시면 하셔도 실제 침대 녹화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있었어도 됐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안방이 그렇죠. 정말 넓게 나온 편이고요. 네.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와. 거의 방이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오, 그렇네요. 엄청 크게 잘 나와 있고 채광도 우수하고요. 여기 뭐 제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드레스룸 굳이 이렇게 큰 거 필요 없으시면 네. 시스템 가구 빼내시고 여기 서재 같은 거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는 네. 것도 추천드립니다.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넓으면 다 좋죠, 뭐 집이야. 요즘은 네. 진짜 이 약간 부부지만 각자의 네. 공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필요하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붙어 있으면 지칩니다. 네, 싸웁니다. 네. 네.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저만 그런가요? 저 화목합니다. 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네. 거의 준신축이라고 하지만 신축이라도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아파트도 그러네요. 잘 나와 있고요. 네. 일단은 상태가 다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경지구를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연경지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 지역 어디든 아파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대바리 부동산 TV 연락 주시면 우리 이민주 부동산 이민주 소장님처럼 이렇게 설명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뭐 꼼꼼하고 확실한 중개로 여러분들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경지구 매물 접수하실 분들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는 보셨죠 다? 네, 이렇게 설명 꼼꼼하게 잘하시는 이민주 부동산으로 매물 접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연경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연경지구 부동산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 토지 모두 다 이제 물건 접수하고 있고 중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 잘하시는 이민주 선생님 실제로 만나시려면 이민주 부동산에서 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네, 뭐 친절한 뿐만 아니라 정직함으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맡겨주셔도 될 만큼 정말 정확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중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